우리는 가끔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오랜 친구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얼마 후 그가 연락을 해왔던 적이 있었죠. 아니면 우연히 그 친구를 길에서 마주쳤다든지요.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연결의 법칙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어떤 연결성을 직감적으로 느껴왔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와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인드라망입니다. 인드라망, 이 개념은 불교의 화엄경에 등장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인드라라 불리고 불교에서는 제석천이라 불리는 천상의 신은 자신의 궁전을 장식하기 위해 촘촘히 보석 그물망을 짜놓았습니다. 제석천의 그물은 보통 그물이 아닙니다. 그물의 모든 교차점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각자의 빛깔로 빛나는 동시에 다른 모든 보석들을 서로 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보석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체가 담겨 있고 그 전체는 또다시 다른 전체를 비추며 무한히 반복됩니다. 인드라망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마다 고유한 빛깔과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모습은 당신에게 비춰지고 당신의 모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춰지며 그 모든 비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식이죠. 이렇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제석천의 궁전에 걸려있는 거대한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불교에서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거대한 관계망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존재를 바라보는 전혀 다른 방식의 시선입니다. 서양의 세계관은 사물을 분석하고 분리하죠. 그리고 각 물체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며 이 속성이 물체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드라망은 관계에 주목합니다. 물체의 속성보다 관계가 더 근본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 관점은 연기법, 즉 세상의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 형성된다는 불교의 핵심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2500년 전의 이 사상이 21세기 과학자들의 실험실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과학은 인드라망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욱 충격적인 연결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 원자보다 더 작은 소립자의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생전에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 부르며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미시세계에서 두 입자가 얽히면 아무리 먼 거리로 떨어뜨려 놔도 하나의 상태가 바뀌면 다른 하나도 즉시 영향을 받습니다. 빛보다 빠르게, 정보 전달 없이, 즉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얽힘 상태의 두 입자는 수백 광년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상태가 변화하죠. 이건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연결입니다.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야기하여 마치 상대성 이론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격렬히 반대했었죠. 나중에 가서야 양자 얽힘은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입자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현상은 실험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1964년 존 스튜어트 벨의 수학적 증명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알랭 아스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장비를 만들어 수년간 동료들의 비웃음을 감수한 끝에 이 유령이 실제 존재함을 입증하여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보호가 옳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과학자들은 자연이 기존의 고전 물리학적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양자 얽힘은 나비 효과와는 다른 연결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비 효과는 인과적 관계를 따르는 것이지만
양자을킴은 그 자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주의 본질이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넘어 더 깊고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현실은 미시세계가 아니죠. 그렇다면 어쩌면 나비 효과와 같은 인과관계는 양자을킴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연되면서, 즉 을킴이 깨지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인과적 방식으로 물리 시스템이 변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듯 양자역학의 발전은 물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입자가 얽혀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서든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공간의 거리, 시간의 차이도 그들 사이에는 의미가 없죠. 인드라망의 보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독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를 비추며 전체와 하나가 되는 구조입니다. 불교의 인드라망과 양자역학의 얽힘 개념은 다른 표현으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지 물리학적 현상일 뿐 의식이나 인격이 얽힌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양자얽힘은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등의 첨단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안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는 특수한 환경에서 실험적으로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환경적 간섭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건 무리일 수 있죠. 더구나 그걸 인간관계나 우주적 의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양의 직관적 세계관과 서양의 실증적 과학이 지속적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은 더 이상 기계론적 우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흐름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결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인드라망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 행동의 결과를 돌아보게 하는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작은 행동이 수천 겹의 거울을 통해 결국 나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이니까요. 나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삶을 건드릴 수 있고 그 떨림은 또다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망은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모두의 반영이며 모두는 나의 일부입니다. 불교에서는 한 점 먼지 속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죠. 흥미롭게도 프랙탈 이론이나 홀로그램 우주론에도 부분의 전체가 담겨 있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인드라망 속 보석 하나에 전체가 반영된다는 말은 더 이상 은유가 아니라 과학적 실제 이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또다시 누군가를 떠올리게 된다면 그 사람이 우연히 연락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보석의 떨림이 인드라망 어딘가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심지어 우주의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어쩌면 이 거대한 연결망 속에서 의미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연결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이 놀라운 인드라망의 소중한 보물이니까요.